휴즈 멤버들은 립싱크 좀 하는 편입니까? 아 데뷔 초에는 네. 저희처럼 인원 많은 그룹이 없었기 때문에 네, 그렇죠. 방송국에 그 라이브 할 수 있는 마이크 개수가 모자랐어요. 진짜 없어요. 맞아요. 네. 그래서 거의 강제 립싱크를 네, 하고 그럴 그랬었는데. 수 있겠다. 네. 누가 제일 잘했어요? 립싱크는 저는 신동이가 진짜 잘했던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왜냐면 파트가 없었어요. 그래서 할 수 있는 립싱크 파트도 없었어요. 아, 그래요? 그렇기 때문에 제일 잘한 거죠. 그럼 왜 있었던 거예요? 싶어 제가요? 어? 예. 어? 아, 나쁜 사람. 아, 왜요? 아니, 우리 멤버고. 어,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. 아니, 내 말은. 내 말은 그게 아니고. 재밌게 좀 받아, 신동 씨. 재밌게 좀 받아주세요. 재밌게 받아줘. 예능이잖아. 재밌게 받아줘요. 예능이잖아. 김종국 씨가 욕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. 네. 제대로 걸려들었네요. 왜냐면 너무 네. 프로틴만 드시니까 네. 욕도 좀 드시나. 아니 그러면 희철 씨가 장수하라는 이 립싱크 잘할 수 있는 뭐 비법 이런 거 팁 같은 예. 거 알려주세요. 근데 희철 씨는 립싱크를 잘 못해요. 왜냐면은 저희는 진짜 불렀는데 제가 말할 때도 입이 굉장히 조금 조금만게 벌려요. 그렇죠, 예. 입이 너무 안 벌려지니까 야 제 립싱크 제대로 안 한다. 네.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입 좀 찢어줘요. 잘 벌어요. 아, 재밌게 받아줘요. 웃자고. 재밌게 받아줘요. 형님! 자, 말려주세요. 김종국 씨 좀 말려주세요. 네. 네. 너무 팬이에요. 네. 진짜. 네. 너무 팬이에요. 진짜 너를 나만의 바라바라다. 아, 잘한다. 바라바라다. 잘한다, 잘한다. 세 시간씩 하면은 용서되는 거예요. 희철 씨는 김종국 씨가 화가 날 때쯤에 화보춤을 춰주시기 바랍니다. 알겠습니다. 죄송한데, 이제 좀 립싱크 좀 보면 안 될까요?